도서관의 소문. 얘들아 잘 가. 절대 비밀이야. 그러니까 네 말은 블럽을 해치우면 버블잼 조각이 생긴다는 거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모르겠어. 진짜야? 뭐든지 대답해준다고? 그렇다니까. 도서관에서 책장 반대편으로 책을 떨어뜨리면 현자가 나타나서 궁금한 건 뭐든지 답을 해준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책이 떨어질 때 소리가 안 나야 대답을. 이야, 도서관 현자 정말 모든 대답을 해준다고? 우와, 여기가 도서관. 퍼플, 도서관에선 조용히 해야 해. 여긴가? 현자님. 깜짝이야. 레드. 도서관은 정숙의 기본인 거 몰라? 아, 미안. 너, 쟤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뭐? 퍼플과 레드 말이야. 쟤네 좀 이상하지 않아? 쟤네 둘 다 인간 여자애 같지 않아? 어?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현자씨야, 버블잼을 훌륭하게 내가 먼저 하려고. 쟤 왜 저래? 내 소개를 하지. 난 가오리 왕국의 그린 림프. 은하 공주였어? 화이트 골드의 뒤를 이을 여왕 후계자 1순이지. 안녕하세요, 전 스팅스라고 합니다요. 너희가 왜 인간 따위랑 어울려 다니는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의외로 입이 무겁더군. 우와! 도서관 현자가 우리랑 같은 인하 공주였어! 반가워 그린. 가만. 여왕 후계자는 내가 될 거야. 벌써 버블잼도 이만큼 모았다고? 나도 블록 몇 마리 더 잡으면 그만큼 모을 수 있거든? 역시 예상대로 버블잼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군. 뭐? 버블잼은 정신적인 성장을 했을 때 생기는 거야. 블록 잡는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성장? 제법이군. 벌써 저렇게 많은 버블잼 조각을 모으다니. 저것만 빼앗으면 생각보다 빨리 힘을 되찾을 수 있겠고. 어디 보자. 어디서든 튀어나와 어느 공간에든 숨을 수 있는 가든일 가거야. 제 아무리 똑똑한 공주라 예상을 뒤엎으면 그만이지. 예전에 싹 3개 맞았는데 이번엔 4개나 맞았어. 이거 성장한 거 맞지? 무슨 소리야? 성장은 바로 이런 거라고. 어때? 어제보다 키가 요만큼 자란 것 같아. 정신적인 성장은 그런 게 아니야. 좋아, 예를 들어주지. 너희 둘의 우정이 발전하는 것도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 어호라? 알겠어. 그런 거구나. 우리의 우정 자라난다. 완전 잘못 알아들었군. 자, 아, 레드 하나, 나 하나. 아휴. 그린, 너 우리한테 일부러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우정이 발전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 맞아, 난 레드한테 예쁘다는 말을 100번도 넘게 해줬다고. 그런 가짜 우정이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한 거야? 에? 뭐라고? 퍼플, 넌 버블잼을 흩어지게 한 장본인인데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 책임감이 없으니 여왕 자격이 없다고.
레드, 넌 어떤 여왕이 되고 싶은 거지? 버블잼이 왜 생기는지 기본적인 것도 공부 안 했지? 하지만 난 너희랑은 달라. 어릴 적부터 여왕 후보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지. 이런 나와 너희가 같은 수준일 수는 없잖아. 하! 참나!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내가 너무 솔직했나?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 그렇게 잘났으면 학교는 왜 다녀? 아, 참! 잘난 척해야지! 좀 로봇 같긴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린 말이 일리는 있잖아. 내가 책임감이 없었던 건 맞으니까. 아, 날 싫어하려나. 지금 도서관에 있겠지? 우리랑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물어봐야겠어!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 날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난 걔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좋아. 답을 말해주지. 친구라. 너무 차이가 나면 친구가 되기 어려운 법이지. 지금 퍼플 공주님의 질문은... 알아. 하지만 우린 어차피 경쟁 상대야. 블록? 블록? 그린이 위험해! 이야! 불탄 스타! 그린 괜찮아? 너희들... 블록은 어딨지? 버블버블 파이어 체인지! 넌 인간인데 어떻게 타임스탑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아, 이 팔찌 때문일 거야. 너무 좁아서 날개를 펼지 마! 레드! 야! 버블 스파클! 피아! 버블 스파클! 어디로 갔지? 퍼플, 무턱대고 공격해봤자 소용없다고. 좋아,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어. 날 따라와. 내가 가리키는 곳을 정확히 공격해. 12시, 3시, 4시. 뭐? 에이, 모르겠다! 퍼플! 야! 퍼플, 네 마구잡이 공격보단 내 정보가 맞출 확률이 더 높다고. 하지만 네 말이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걸. 뭐? 그런 거였군. 쉽게 설명할게. 오른쪽 저기. 야호! 맞췄다. 왼쪽 오른쪽 여기 저기. 레오 레드 버블 스파크! 버블 스파크! 얘들아 스크린 팟! 날 따라와. 왼쪽! 오른쪽! 사방이 막혔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우선 버텨봐! 점점 좁혀오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분명 정답이 있을 거야! 책들이 뒤섞였어! 그래! 이제 어떻게 해! 블록들의 대상이 도서관 밖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곳까지 갈 수가 없어!
내 지식도 이제 쓸모가 없고 답이 보이지 않아. 좋았어! 역시 그들은 대단해!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간단하네! 밥을 파! 얘들아, 나 좀 올려줘! 정답이 없으면 만들면 돼! 야! 문까지 뜨는 거야! 달려! 야! 야! 야호! 해결! 제법인데 버플? 이번 일로 정답 말고 다른 방향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해. 사과할게. 네가 알려준 덕분이지. 너처럼 똑똑한 친구가 생겨서 기뻐 그래. 나도 이제 공부 좀 하려고. 가르쳐 줄 거지? 와! 버블잼이야! 이게 버블잼 조각이구나. 그래, 바로 이게 정신적 성장이란 거지. 자, 이제 도서관을 정리해야지. 뭐? 정말 다?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둠은 깊으니까. 달콤한 과자회. 우와, 고맙다. 우리 친구들, 내일은 자선 과자회가 있는 날인 거 알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직접 만든 물건을 팔아 단체에 기부하는 좋은 행사죠. 팀으로 참가해도 됩니다. 내가 빠질 순 없지! 물건을 직접 판다고? 내 보물들! 좀 아쉽다. 그래도 좋은 일에 쓴다니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안 팔려서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올 것 같은데. 아빠가 비싸게 사줄 테니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 아빠는 아직도 내가 3살 꼬만 줄 아신다니까. 전형적인 과잉보호네. 응? 부모님의 과잉보호는 아이의 수동적인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어. 어차피 기부왕은 나야.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보면 가지고 싶기 마련이거든. 열자마자 다 팔려버릴걸? 떨려요. 엄마 없이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적어준 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할게요. 아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좋았어? 내 시작!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구나. 뭐지? 가보자. 마음미잘 왕국에 오렌지 공주님이시군요. 공주님, 다른 왕국의 인어 공주님들이에요. 반가워, 오렌지. 어쩜, 난 오렌지 엠버야. 얜 뭐네? 난 머핀을 팔려고 참가했어. 나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 중에서도 달콤한 디저트. 근데 준비할 게 많아서 아직 열지 못했어. 우리가 준비하는 거 도와줄까? 그래,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팔려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겠네. 진짜? 나 감동했어. 잠깐, 뭐부터 해야 하지?
줘봐. 여기 적힌 항목대로 분담하자. 그리는 반죽을 돕고 난 부스를 꾸밀게. 손님 대응은 퍼플이 맡아줘. 포장은 누가 하지? 너희 뭐해? 어? 아, 배우가 있었지? 어? 잠깐 우리 좀 도와줄래? 그래. 엄마, 공주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도와준대요. 근데 매트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할머니는 뭘 하셔요? 반죽에 초콜릿을 넣어야 할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공주라. 버블잼 조각을 쉽게 빼앗을 수 있겠군. 오징어라, 오징어 먹물로 머핀을 망가뜨리면 되겠구나. 가라. 오렌지 공주를 홀로 떨어뜨려 버블잼을 빼앗아오거라. 요요요! 맛있는 머핀 사러 오세요! 완벽해! 내가 공주점에서 간식의 방향으로 돌리면? 오렌지? 딸기 머핀 위에 생크림도 그려? 반죽 점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 글쎄... 포장 상자는 다 준비됐는데 이제 뭐 할까? 오렌지! 손님들이 몇 시부터 판매 시작하냐고 물어보는데? 잠깐만! 뭐가 묻은 거지? 안 보여! 엄마! 엄마!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내 전화! 여기 있네. 왜 여기 있는진 모르겠지만 통화 불가능한 상태야.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머핀도 다 구워졌고. 불쌍한 내 머핀들. 여기 이쪽 건 안 탔는데? 팔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돼? 내가 이번에 초코 머핀을 구웠던가? 넌 정말 뭐가 문제야? 팔자! 자, 머핀이 왔어요! 여기요, 여기!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감사합니다. 저도요. 네, 여기요. 팔아요? 맛있게 드세요. 신난다! 엄청 잘 팔려! 엄마, 엄마 딸 오렌지가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머핀을 팔았어요!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먹어봐. 어떻게 뜯어봐. 딴 거로 바꿔줘. 당장 환불해 줘. 어서 내 돈 돌려주라고. 당장 돈 돌려달라니까. 말 좀 해. 어서. 어떻게 이리 말도 안 되는 맛이 나 있냐고. 그렇지. 말 좀 해. 오렌지는 어디 갔어 얘? 도와준 공주들을 두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나도 알아.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고. 엄마! 혼자서는 뭘 해본 적이 없어. 오늘도
변신 완료! 변신했어! 그거야! 이제 뭐 할까? 야! 너만 할 수 있는 걸 해! 모르겠어! 얘들아! 어? 그래, 잘한다! 그냥 막 날려! 야! 젤리핀! 해낼 줄 알았어! 빨리! 어지러워! 오렌지! 같이 해보자! 우린 마법 도구를 뺏겼어! 내가 해볼게! 조심해! 야! 젤리지! 야호! 성공했다! 제법인데? 그러게, 혼자서도 잘하네. 버벌잼이다. 버벌잼이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다니. 다 너희가 날 칭찬해준 덕분이야. 그나저나 타임스톱 시간이 남았으니까 머핀을 다시 만드는 건 어때? 이번 머핀은 나 혼자 만들어볼게. 새로운 맛있는 머핀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우와,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어. 주무세요. 혼자서 해내게 하다니. 대견하긴 하지만 봐주는 건 여기까지다. 동작도 정확하고 박자도 척척 맞잖아. 블루다 스쿨의 대표 응원팀을 뽑는 건데 퍼플이 너무 어설프니까 우리 팀 전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퍼플, 그냥 응원팀에서 빠지는 게 어때? 딱 한 번만 봐주라. 내일 선발 때까지 완벽하게 연습해서 올게. 모르겠다. 그린! 한 번만! 진짜 이번 한 번만 동작 가르쳐주라! 어? 제발 한 번만! 제발 제발 제발! 딱 한 번만이야. 잘 들어. 내 퍼펙트한 동작은 1차원적 언어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아. 왜냐? 비언어적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뇌가 전달받은 동작의 신호는 언어보다 선행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 또한 재밌는 뇌과학의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니? 됐어! 나 혼자라도 해볼 거야! 이렇게! 다시! 아휴,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네. 이게 뭐야? 스티커네? 쌍둥이 스티커? 파란색 스티커가 빨간색 스티커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런 게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스티커만 딱 붙이면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면 나도 완벽하게 응원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우리 팀이 대표 응원팀으로 뽑히겠지. 그 상자는 네 것도 아니잖아. 핑크스타, 인간 세상에는 좋은 물건은 꼭 좋은 사람이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 응? 그러니까 이거 내가 써야지 뭐. 진짜 그런 법이 있나? 에?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예! 인간 세상에 마법이 어디 있어? 어리석은 퍼플 공주, 내 미끼를 덥석 물다니. 덕분에 한 번에 두 개의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을 수 있겠어. 암수가 쌍둥이처럼 꼭 붙어다니는 가시해마 딱이군.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아오너라. 이제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기만 하면. 잠깐만, 말강이었나? 아닌가? 안녕 그린! 쉿! 도서관 앞에선 조용해야 하는 것도 몰라? 아 미안, 근데 그린 오늘 마지막 응원 연습 딱 한 번만 더 알려주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이야. 우리 팀은 어차피 탈락이야. 뭐야, 안 되잖아. 쌍둥이 스티커는 무슨 엉터리였어. 이 문장에서 우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숨어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완벽한 백과 탈피하다 말고 자는 거야? 그린, 어디 아파? 너 수업 시간이 조는 거 처음 봤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각도로 유추해보는 중이야. 그린 왜 그래? 퍼플, 공 좀 던져줄래? 좋아, 간다!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뉴런이 망가진 것 같아. 혹시 블랙 다이아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닐까요? 하지만 경고가 울리지 않았잖아. 그린! 조용히 찾아보자. 위쪽이야! 그린! 저 블럽의 특징을 알려줘! 버블 타임 스타! 버블 스타! 체인지! 내 몸을 움직이는 게 버플이었어? 그린! 왜 변신 안 해? 내 맘대로 안 돼!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진짜 블록이 똑같이 움직이네? 역시 똑똑하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멈춰! 너 뭐해? 우리가 지금... 멈춰! 뭐? 일단 멈춰봐! 네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쌍둥이처럼! 쌍둥이? 쌍둥이 스티커! 어쩌지, 나 때문이야. 우선 그린의 캐치를 도착해야 해. 버블! 버블 맞췄다! 내 캐쳐! 그린, 받아! 버플! 내 변신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줘! 버블!
다이아 챌린지. 동작 외우는 거 자신 없는데. 글로비 일어났다고. 빨리. 다이아 챌린지.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다이아. 아니 한솔씨. 한솔씨? 아니 한솔씨 차례로 교차해. 응 알았어. 버블버블 다이아 챌린지. 변신 완료! 그린! 가시에마 글로비야, 양쪽을 동시에 공격해야 해치울 수 있어. 잘 들어. 하나의 네 마법 포즈, 둘의 내 마법 포즈를 하는 거야. 해볼게! 하나! 버블 스파크! 둘! 지금이야! 이번엔 빠르게 클린 버블로 해줘. 응! 둘! 하나! 하나! 퍼플 지금이야! 블록!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린 버블! 얘들아! 우리 중에 버블잼을 가장 많이 모은 게 그린인데 그걸 다 뺏겼다는 거야? 체육관에 있다가 늦어서 그만. 미안.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그보다 도대체 어떤 원리인 거지? 우리가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기면 블록이 버블잼을 가져갈 수 있다니. 블랙다이아가 그런 능력도 심어졌다는 거야? 아니면 순간적으로 버블잼을 전송해서 블랙다이아에게 보내는 건가? 버플, 15분 뒤 선발전 우리 팀 차례야. 아 맞다! 연습 못했는데. 쌍둥이 스티커를 쓰면 우리가... 아니야! 핑크스타! 응? 이거 없애줘! 앗! 이런 쓸데없는 거에 기대지 않을게. 내 실력으로 당당히 통과해보겠어. 좋은 자세야. 이번엔 제대로 도와줄게. 와, 버블잼이야. 다시 시작이군. 그린도 웃을 줄 아는구나. 버플, 연습 시작할까? 처음부터 해보자. 좋지! 천천히 따라해봐. 이렇게 손바닥을 기울여. 72도가 될 때 하위로 가는 관절들은 직선으로 쭉! 쭉! 옳지! 옳지! 그런데 제대 블루타 대표 응원단 우리 팀으로 결정난 거 못 들었나? 나도 오랜만에 사이좋고 보기 좋은데 뭘. 강미, 이번에 빼앗은 버블잼으로 저 건방진 공주를 혼내줘야겠다. 버플티의 방문! 안녕!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 파이팅! 아빠만 믿으라고! 버플! 얘들아! 웬 미역을! 안녕 공주님들! 오늘 우리 반 직업체험 선생님이 바로 우리 아빠야! 어때? 버플킹인지 몰랐지?
실수할 확률 90%로 보입니다, 페아. 그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신호도 만들었지. 아빠, 오른쪽 눈을 가리면? 오른쪽 눈은? 아, 멈춰! 예스! 그럼 왼쪽 눈을 가리면? 그만해? 아하, 그건 오른쪽이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다시! 멈춰는 오른쪽! 오른쪽! 왼쪽! 실패 확률 100%. 제 아무리 위대한 바다 왕국의 왕이라도 육지에 올라가면 힘이 약해진다는 걸 알 텐데 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다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인간으로 둔갑한 블로프시는 레인보우 캐처에도 신호가 잡히지 않지. 가거라, 나의 부하여. 모자가 어딨더라. 어서 가자. 왜 아빠? 오늘 수업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퍼플이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공주가 어렸을 때는 왕국에서 자, 어머나. 짜잔. 안녕하세요. 다니엘 아빠입니다. 어쩜 다니엘 아버님이시군요. 그럼 교실로 가실까요? 아무래도 아빠 혼자 하는 건 불안해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코를 만져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땐 이렇게 눈썹을 만질게요. 코 도와줘? 눈썹 오케이! 헷갈리지만 알았다. 좋았어! 이건 무슨 비밀인데?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 이 아저씨 직업은 아주 유서가 깊은 고래치과 의사란다. 그럼 과학자 같은 건가요? 고래는 종류마다 이빨이 있거나 수염이 있어 사용하는 도구가 다양하단다. 고맙다고 등에 태워주기도 하지. 저분이 우리 아빠야. 이 이빨 사이는 이렇게 치실을 잡고 치약을 골고루 골고루 해쳐 치우면 아니 왜 이렇게 안 나? 도와줘야겠어. 아빠 잠깐 멈춰요. 양쪽 눈을 가리면 바다가 말라는 건가? 난 몰라. 퍼플. 아빠와 딸 서로의 마음이 멀어졌구나. 둘을 떨어뜨려 놓을 좋은 기회군. 블러피쉬, 어서 레인보우 캐처를 가져오나. 이분은 다니엘의 아빠세요. 여러분 박수. 안녕하세요. 사상 최고의 마술사. 어머나 세상에. 블러닷 학생들께 인사드립니다. 멋있냐. 어쩌. 저기요, 저기 해주세요. 당첨. 얘야, 그 머리띠 내가 새 걸로 만들어줘마. 아이고, 전 괜찮아요. 그래, 그래. 인형하지. 전 배가
아파서 잠시. 저해주세요. 우리 아빠도 마술사로 할 걸. 잠깐. 쉴드 오브 버블. 버플아, 아빠가 미안하다. 어딜 간 거야, 아가? 어? 설마 저희는? 그럴 리가 없지. 요상하네. 분명히 신호가 잠깐 떴는데. 아, 몰라. 개차 신호가 고장 났나 보지. 아빠랑 내 비밀 신호처럼. 실망이구나, 버플. 배야. 너 때문에 수업이 멈춰버렸잖니. 모두 기다리고 있단다. 어서 헤어밴드를 이리 다오. 이리나. 버플아. 너는 넌 누구냐? 왜 아빠가 둘이 됐지? 버플. 괜찮아? 좀 전에 캐차의 신호가 잡혔어. 지금은 왜 신호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착각이 아니었어. 스크린팟. 내가 진짜. 둘 중 한 명은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는 블로피쉬야. 서둘러야겠어. 버블 타임 스타. 버블 스타 체인지. 버플, 저 가짜는 위험하니 어서 이 아빠한테 오거라. 내 이놈, 내 모습은 따라해도 내 딸과 이어진 마음까지는 흉내낼 수 없을걸. 알았어, 저쪽이 진짜 아빠야. 아니, 이쪽이 진짜 우리 아빠야. 예스. 일로. 버플. 멈춰요, 아빠. 오면 안 돼요. 어? 어서 피하거라. 시연 커미네트를. 거기부터 줄여야 없앨 수 있어. 우리 힘으로는 힘들 거야. 그래, 얘들아. 블럽을 유인해줘. 혼자서 무리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힘 세시거든. 아빠, 도와줘요. 아빠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괴물아, 네 상대는 나다. 버플, 준비됐어요? 아빠! 얘들아! 블럽, 이제 끝이다! 너희
로클린 마우스! 허플레 아빠 최고다! 네, 다시 봤어요. 아빠, 음? 학교 또 와줄 거죠? 아빠, 어? 오늘 멋있었어요. 어? 좋아, 모두 간 것 같아요. 우린 저 아빠랑 딸이 가고 나면 출발할까? 좋은 생각이야. 우린 역시 척척 잘 맞아. 보물선을 찾아라. 퍼플 공주님, 제가 저녁엔 혼자서 성 밖을 나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결단코 단호하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떡하니 공주 사전 2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맞아, 넌 공부 좀 해야 해. 그만! 온종일 따라다니면서 그놈의 잔소리 그만 좀 할 수 없어? 너, 이 꼬자질쟁이! 이리 와봐! 여기서! 이게 뭐지? 퍼플! 수상한 물건에 손대지 않기는 사망에 나와 있어! 우와, 이게 뭐야? 퍼플 공주님! 알았어! 알았다고! 갈 테니까 잔소리 스톱! 내가 아까 부탁한 건 알아봤어? 지도에 그려진 문양 말이야. 내가 그 종이에 적힌 문자를 해석했어. 모두 잘 들어? 오래전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있는 배, 그것이 바로 보물선이다. 우와, 멋지다. 그럼 내가 보물지도를 찾아낸 거예요? 어쩜 보물선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야. 바다의 보물이라 그럼 당연히 버블잼 조각 아니야? 아니, 버블잼 조각은 육지에서 터졌으니까 깊은 바닷속에 있을 리가 없어. 그럼 직접 확인해보면 되지. 오케이. 자, 모두 절대 들키지 말고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믿을 수가 없고 이토록 쉽게 함정에 걸려들다니. 겁 없는 공주들에게 딱 어울리는 꿈을 꾸게 해주마. 가거라.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로비아, 공주들이 영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해다오. 빨리 가자. 근데 우리끼리 가도 될까? 겁쟁이.
정말 시시한데 집에 돌아갈까? 빨리 따라와. 어, 얘들아 같이 가. 어, 저쪽인 것 같아. 가보자. 어,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어, 찾았다. 분위기가 뭔가 소름 끼쳐. 보물을 난파산 안에 숨겨져 있다고 써있는데? 무서운데 돌아가자. 어하! 용기 있는 자가 보물을 얻는 법이지! 가자! 몸을 싸놔! 심해의 골짜기 근처에 온 것 같아. 심해의 골짜기? 그럼 빨리 찾아볼까? 깜짝이야! 그냥 돌아가면 안 돼. 그래, 보물이고 뭐고 여긴 너무 더러워. 그럼 둘씩 나눠서 다니는 게 어때? 그래, 넌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나랑 같이 갈 거지? 무서워서는 아니고. 그럼 빨리 찾고 돌아갑니다. 좋아, 발견한 쪽에서 먼저 신호를 주자. 알았지? 집에 가고 싶어. 와, 이렇게 큰 배랑 보물을 왜 아무도 발견 못했을까? 심해는 블랙다이아의 영역이니까 금지구역이거든. 보물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찾아야 하다니. 내 안이 미로 같다.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보물은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없네. 너무 깊이 들어왔어.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일단 다시 퍼플 쪽으로 가보자. 가만, 저건 뭐지? 어? 애들이야, 가보자. 퍼플,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변신부터 하고 가자. 그래, 그냥 갔다간 더 위험해질 거야. 어서 변신하자. 응,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이건 초롱하기 블루비야. 초롱 불빛으로 상대에게 최면을 걸어. 왜 속삭이는 거야? 녀석은 시력이 나빠서 소리와 불빛으로 대상을 찾아. 내가 유인할게. 아이들을 옮겨줘. 밥을 스파! 밥을 스파! 잠시 마법봉을 숨겨봐.
어? 저게 뭐지? 얜 왜 이러고 있어? 어? 일어나 봐. 어? 아침이야? 저게 뭐야? 얘들아, 괜찮아? 뭘 보네? 어? 상자? 혹시 저게... 우와, 동물 상자야! 어디? 우와, 세상에! 우리가 진짜 보물 상자를 찾았어! 내 보물 1호가 하나 더 늘었어! 어머? 이 거울 속에 나 좀 봐! 더 예뻐 보여! 이렇게 향긋한 머피는 처음이야! 아니, 세상에 모든 지식이 들어있다는 책이잖아? 이거 좀 봐, 내 보물 1호. 우와, 최고가 될 거야. 내가 제일 똑똑해. 아이, 못 참겠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아름다워. 최면에 빠진 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것들, 나의 심해에 온 것을 환영해 주고 손님들을 데려오거라.